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이 영하로 떨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종식 선언 이후 마스크를 벗고 처음 맞는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우려했던 대로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도 지난주부터 무려 11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독감 환자도 1, 2년 전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첫 소식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이비인후과 갑니다.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한 여성은 2주째 기침이 멎지 않는다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2주 전에도 진료 받으러 왔었는데 맞아요. 네. 기침 가래가 계속 떨어지지가 않아서 계속 비슷하게 있어요, 지금도? 네. 장기침이 너무 심하고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면서 호흡기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외래 환자 1,000명당 39명이 독감에 걸려 의사를 찾았습니다. 올해 유행 기준인 6.5명의 6배입니다. 2년 전 이맘때와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올해는 그래서 독감이 좀 많았었어요. 계속 지금 많이 있고 조금 추워지면서 더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지금. 특히 올해엔 독감 증상이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많아져 교육부가 나서 백신 접종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가 점차 줄어 10월 들어서 7,000명대로 떨어졌는데 이번 달 들어 8,500여 명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에 걸린 환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겨울 독감과 코로나19 등 여러 호흡기 질환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멀티데믹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으로 상자 안에 갇혀있던 온갖 바이러스, 일시에 상자 문이 열리자마자 밖으로 튀어나오듯이 동시 유행하는.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뒤 맞는 첫 겨울이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김포 서울 편입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구리와 하남 같은 다른 도시 주민들이 우리도 경기도 탈출하자고 외치며 본격적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되기도 어렵고 어떤 준비도 안 돼 있지만 곳곳엔 서울 편입해 강남 5구 시대 열겠다는 등 주민들을 부추기는 정치인 현수막들이 내걸려 있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서명을 하는 시민들 기대에 차 있습니다. 경기도 구리시보다는 서울시 구리시가 되면 혹시 구리시가 서울에 또 빛나는 한 구가 되지 않을까. 김포보다 가까우니까. 지난 2일 구리시장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은 들떴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구리가 서울되는 추진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발대식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구리를 서울로 가자! 구리를 서울로 가자! 때다 싶다는 듯 도심 곳곳 나붙은 정치인들의 현수막. 당장이라도 서울 편입을 현실화할 분위기입니다. 여권이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거점 도시까지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기대는 더 커졌습니다. 집권당의 메가 서울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기존에 이번에는 가능하셨겠구나. 하지만 정치인도 지자체도 얼마나 준비했고 뭘 검토했는지 명확히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도 추상적인 수준입니다. 총선 전에 이런 이슈가 터지긴 하는데 결국 이루어진 것도 별로 없고. 갑자기 튀어나온 이슈에 아직 주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국민의힘은 군소정당인 시대 전환과 손을 잡았죠.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국민의힘이 흡수 합당하기로 한 이 시대 전환이 내년 3월이면 당이 없어지는 수순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4년 동안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 등에 후보를 내지 않은 탓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시대 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9월 국민의힘으로부터 합당 제안을 받았습니다. 합류해서 중도실형 정당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제안을... 국민의힘은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고 흡수합당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대 전환과의 흡수합당 결의가 더 많은 인재들이 우리 당에 모여들고. 그런데 국민의힘과 합당 절차를 밟고 있는 시대 전환이 지난 2020년 창당 이후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자체장과 시도의원 선거에서 한 번도 후보를 내지 않아 당이 없어지게 될 상황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4월 선관위가 지방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으면 정당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공문을 시대전환에 보냈지만 결국 후보를 내지 않았던 겁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4년간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 시도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은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시대전환이 내년 3월 7일부로 등록이 취소되는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 측은 선관위가 당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론을 낸다고 들었다며 해당 일에 당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합당 논의 과정에서 우리 당이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지난달 서울 노원구의 한 골목에서 70대 여성이 공사 차량 25톤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지자체는 공사 구간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사고가 난 도로는 현장에서 불과 35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사실상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주 도로로 쓰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톤 트럭이 횡단보도 위에 서 있습니다. 한 여성이 기다리다 걸어갑니다. 갑자기 트럭이 움직입니다. 여성이 뒷걸음질치다 넘어집니다. 지난달 24일 아침 7시 30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1m 정도를 밀려가셨더라고요. 이 바퀴에 깔리신 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공사 현장과 불과 35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옆엔 중학교도 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안전요원이나 공사 안내판 등은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공사 시방서입니다. 공사 현장 주변 도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교차로와 학교 주변엔 보행 안전 도우미를 둘 수 있다고도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발주한 구청과 시공업체는 공사 현장과는 떨어진 곳이라 안전관리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가 난 골목 CCTV를 확인해봤습니다. 공사 차량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사고 직전엔 공사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사실상 공사 차량 출입구였던 겁니다. 진입은 그쪽만 가능하고 나가는 거는 거기서 이제 직진으로. 유족 측은 구청과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고가 났음에도 공사가 강행이 돼서 다 마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후에 왔을 때에는. 노원구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안전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우겠다면서도 당시 대책이 부실했는지는 경찰이 수사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